안녕하세요, 팔로우미 친구들. 막걸리 소영입니다.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? 이번 팔로우미 TV 주제가 셀프 공약 실천하기인데요. 정말 정말 해보고 싶었던 그 셀프 공약이 있습니다. 수능을 앞둔 친구들에게 선물을 만들어서 주고 싶거든요. 그걸 만들기 전에 제가 후추를 받았습니다. 후추? 요거? 이분은 저에게 정말 정말 특별하신 분인데요. 여러분! 다 같이 가보실까요? 어? 저기 계십니다. 저 서해 특별한 사람인가 봐요. 혜연이가 밖에 오랜만에 나온 느낌은 뭐죠? 언니 진짜 예리하다. 저 셀프 카메라를 요즘에 집에서만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. 어떻게 그걸 또 맞췄지? 안녕하세요, 이주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소혜입니다. 어우, 떡볶이. 와, 맛있겠다. 진짜 진짜 오랜만. 내가 먼저 한번 와서 볼게. 아,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. 이렇게 언니 먼저 먹을게. 찍어. 왜 이렇게 이쁘세요? 야, 진짜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언니가 한번 먼저 맛을게. 네. 너무 집어서. 완전! 기다려봐. 언니 한 입만 더 먹을게. 네. 소연아, 한 입도 못 먹어, 지금. 아, 일단 한 입 먹고, 언니 먹는 거 찍어줘. 이것도 아니고, 기다려. 나 먼저 먹을게.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합니다. 맛있고요. 맛있지? 지금쯤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부러울 것이야. 진짜 친구예요. 신나요. 그렇죠. 맛있겠다. 어른들은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어? 친구들이랑 다 같이 펜션 가고 싶어. 여기 완전 좋은 펜션에 놀러 가가지고. 너무 추위가 낮아. 아니, 어른이 되면은 뭐 나는 대학교 가서 뭐 CC를 해보고 싶다. 언니 뭐야? 키스하기. 키스하기. 저희는 그거 안 되지 않았나요? 이렇게 나와야지. 아니, 너무 펜션 놀러 가기라고 하길래. 알았어. 네. 펜션 누구랑? 네. 펜션 누구랑? 친구. 소의 큰 그림이다. 내가 너무. 펜션도 수위가 높구나. 그게 진짜 높은 거지. 내가 몰랐네. 처음에는 근데 여학생들이랑 가고 싶었대. 요즘 이렇게 친구들 아름답게 마무리해. 아름답게 마무리는 해줄게, 언니. 와,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거 있으면은 네. 내기에. 네. 언니 진짜. 언니 노릇. 지나가다가 문구점을 만났어요. 우리 문구점에서 선물을 하나 막 구해서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가보겠습니다. 네. 오, 와. 이 문방구 냄새가 있어요.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오면은 뭐 주로 뭘 사? 저는 공책이랑 펜 이런 거 사는 거, 샤프 이런 거 사는 거 정말 좋아해요. 아, 진짜? 네. 나도 그랬어. 나도 어렸을 때 모모테크, 구의 상징. 캐릭터 스티커가 되게 많아요, 이렇게. 추억의 물건들. 포크 잘 찍으라고 포크, 포크 네. 있고 휴지는 그것도 잘 풀으라고. 네, 잘 풀으라고. 이게 다 의미하잖아요. 뭐 포크는 그치. 붙어라, 잘 녹으라고, 휴지는 풀어라, 찍어라, 풀어라. 떡도 잘 이렇게 해라, 떡볶이 잘 해라. 떡볶이 뭐야? 잠시만요. 초콜릿을 만들러 이제 가볼 거예요. 네. 언니가 네. 섭외를 했어. 언니가 못해서가 절대 아니야. 네. 못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네. 초콜릿을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그럼 내치고 따라오세요. 팔로우미. 이제 수험생들한테 좋은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보시면은 만량이라고 해서 건조과일이나 견과류를 올려서 만든 초콜릿이에요. 밀크 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여주실 거예요. 소혜는 손재주가 많아? 좋아. 미술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네? 잘할 것 같은데. 네. 엄청 잘할 것 같은데. 아~
좋아하시는. 네, 전 입단 거를. 네. 아, 전 써는 건가요? 네. 써는 거. 써는 거 되게 약한데. 어제 주현 씨가 요리하는 영상 있더. 되게 잘하시던데 탕수육 전문이시던데. 요리 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. 아,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지금 알고 계시네요. 팔로미 감사합니다. 초콜릿을 따뜻하게 녹였다가 다시 차갑게 식혔다가 또 다시 한번 미지근한 상태로 만들어주실 거예요. 맛있어요? 오, 완전 달아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딱 좋아요. 딱 좋아요. 왼손 잡으세요, 주현 씨. 아니, 오른손은 진짜 지금 잘못됐잖아요. 어쩐지 힘들다 했어요. 저 넣는 게. 이거 짜는 거 뭔가 되게 기분 좋아. 한번 짜볼래? 네. 행운을 불러 일으키는 네이클로버. 아. 언니가 톡도 만들었어. 아, 제 장난이 같아요. 이거 너가 한 거지? 이거 네. 귀여운데? 손재주가 있으시네. 아나슈 크림을 만들어 손에 그냥 짜서 덮으실 거예요. 얘는 어떤 맛인지 알아볼까? 조금 덜 달은 것 같긴 해. 다크 초콜릿이니까. 근데 맛있어요. 맛있다. 자, 수술 시작하겠습니다. 석션. 네. 그리고 데스. 와우. 나름 잘했어, 우리. 그제? 성취가 좀 잘한 거야. 약간 또 만져보니까 괜찮은데요? 그지? 네. 귀여워. 백화점에서 파는 거 같다. 맞아요. 별거 아니더라고요. 팔아야겠어, 이제. 뭐라고 쓰지? 공포 특집인데요. 그림이나 글씨 쓰는 거. 됐어. 완성, 나는. 다 했어요. 오늘 너가 써. 네. 뭔 말이야? 소의 운 오늘 너가 써. 파이팅. 너의 운? 네. 하나씩. 역시 상자에 넣으니까 또 느낌이 나네. 이 네이클로버 제가 가져갈게요. 소야 가져. 네. 오, 예뻐. 예쁘게 리본 묶고 싶어갖고. 주현 씨 진짜 잘하시네. 나 좀 약간 손날림이 좀 남다르죠? 짠. 되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. 오, 네. 아기자기하고. 주현 씨 건 한 24,000원짜리. 비싸네. 비싼데 비싸게 팔 수 있겠는데. 너는 이제 이거 친구한테 주면 진짜 소의 운까지. 소의 운 되게 좋잖아. 네, 맞아요. 네. 소의 운까지 줄 수 있는 네. 그런 거고 저는 짜잔. 펭귄이다. 펭귄. 언니 운은 너에게. 감사합니다. 아, 나 훈훈한 언니 됐어. 아, 오랜만에 이런 이미지. 아, 너무 좋다. 수인 때 이거를.